안녕하세요. 앵클브레이커즈 토네이도입니다. 이번에 배워볼 기술은 핸드롤입니다. 핸드롤은 손으로 공에 스핀을 주는 동작입니다. 공을 돌릴 때와 마찬가지로 공에 스핀을 주고 손 등 위에 올라탔다가 다시 손바닥으로 받는 동작입니다. 핸드롤 동작은 스핀볼 동작의 첫 번째 동작과 마찬가지로 손바닥을 펼쳐준 상태에서 공을 잡아주시고 공을 돌리듯이 자연스럽게 손목을 돌려주십니다. 이렇게 손등 위에 올라갔다가 공을 잡는 동작을 자연스럽게 반복해줍니다. 핸드롤 동작을 할 때 손 동작은 스핀을 주고 손등에 공을 올린 상태에서 다시 스핀을 줘서 받습니다. 핸드롤 동작을 연습하실 때 그냥 한 손으로 연습하시지 마시고 양손으로 공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공이 손등에 올라가는 것을 느껴주시면서 연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